안녕하세요. 치대생 김실습입니다. 왁스를 조작하는 기구를 데워주는 장치 세신정밀의 랩뮤즈 PH라는 왁스 히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후방에 있습니다. 전면에 두 개의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모양의 버튼은 센서의 감도를 의미합니다. 1에서 9까지 있고 높을수록 금속기구를 놓았을 때 잘 인식합니다. 시간 모양의 버튼은 말 그대로 가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시 1에서 9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열할 시간을 정하고 감도를 정한 후 히팅해야 할 금속기구, 여기선 PKT를 사용하였습니다. 넣어주면 가열이 되고 왁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원하는 부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사용하면서 얻은 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감도 설정은 제일 높은 9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1로 두고 인식 못한다고 흔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9로 맞추는 것이 그냥 속 편합니다. 그렇게 감도를 맞췄으니 시간을 조절해보자면 시간은 6이나 7 정도가 적당한 듯 합니다. 짧으면 왁스가 녹지 않고 길면 왁스가 너무 녹아서 기구에 맺히지 않으니까요. 정리하자면 균일한 조작감을 위해 감도 설정은 9, 시간 설정은 6에서 7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치대생 김실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